LAC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해 타 커뮤니티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인사회 대표들은 소송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의원 소환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31일 LA 연방지법에 제기된 LAC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해 타 커뮤니티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 그리고 일본 커뮤니티가 소송 지지에 동참을 했고, 특히 교계가 앞장서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 제기된 소송에 타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준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인타운 단일화뿐 아니라 시 선거구 재조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만큼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 혼자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이 아니고 타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봐준다 그러면 판사께서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를 봐요. 일단은 시 정부의 대응을 본뒤 다음 행동에 돌입한다는 것이 한인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커뮤니티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한 허브에 쓴시 의원에 대한 소환도 전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단체장들이 만나면서 또더큰일 할까? 무슨 뭐 리콜드 생각이 있잖아요. 뭐 레퍼런덤 뭐 이런 거 뭐를 더할수 있나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는 연방지법에 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만큼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인단체들은 지난달 허브에슨 시 의원이 흑인 교계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자신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입수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